비올 것 같은데. 오늘 저희가 생네미드 프로방스라는 작은 마을을 갈 거거든요. 그랬더니 5일 내내 날씨가 쨍쨍하다가 오늘 이렇게 비올 것 같네. 버스 탈 거예요. 버스 타고 생네미드 프로방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 57번 생네미 10번 생레미데 프로방스입니다. 생레미. 여기는 왜 유명하냐면 방고 때문에 유명하죠. 원래도 유명했대요 프랑스에서. 근데 세계적으로 알려진 거는 방고 때문에. 아침에 언제 흐렸냐는 듯이 날씨가 다시 화창해졌습니다. 일단은 커피를 좀 한 잔 마시고 잠을 좀 깨고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 아 근데 여기도 이렇게 길에 나무들이 그늘이 잘 돼 있어가지고 지금 날씨가 언제 흐렸냐는 듯이 다시 화창해졌는데 전혀 덥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여기는 전혀 안 좋을 것 같아요. 블랑세리 파티쉐. 빵 맛있게 생겼어. 두? 두? 오네. 오네? 아침 일어나자마자 나와가지고 물론 아침을 집에서 안 먹고 온 건 아니지만 이건 뭔지 모르겠지만 뭔지 모르겠지만 먹어봅시다. 어때요? 견과류도 있고 진짜 맛있네. 이거 되게 맛있네. 거기 맛집이네. 너무 맛있어.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되게 맛있다. 생레미의 아침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작아요 생레미는. 와 여기 또 부동산. 이 생레미가 되게 조금만 해도 뭔가 부동산 붐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한 세 집 걸로 하나씩 부동산이 있는데 뭔 일이지? 한국 사람들이 안 오는 곳이야? 여기 너무 예쁘다. 요런 내추럴한 느낌이 확실히 여기서는 참 잘 어울려요. 그죠? 집에 가면 또 안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참 사고 싶다. 89유로야 동네가 작으니까 샵이 다 조금조금 하잖아요. 조금조금 한데 조금조금 인테리어를 참 귀엽게 했다. 그리고 이 오래된 건물들하고 되게 잘 어울려. 느낌 창문 좀 봐. 창문 이 가운데는 물빠지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잖아. 그치? 냄새 좋다. 물려보면 너무 크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진짜잖아. 자 이제 방고호의 요양원으로 알려진 모술 요양원까지 가는 그 길을 한번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한잔 먹어줘야지. 이 별이 빛나는 밤에 방구가 여기서 그런 거야 이 작품은? 생레미에서 이거 하나 얻어가자. 이제 여기 시티 센터부터 우리가 쭉 내려왔어요. 내려온 길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작품들을 보여줄 거예요. 마지막에는 모술 요양원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쭉 광고 자체를 따라서 가는 길입니다. 이 건물 그늘하고 나무 그늘 때문에 그렇게 많이 덥지는 않네. 이거 봐봐. 이게 내 그 좋아하는 그림인데. 아몬드 나무 꼽힌 거. 탱고의 숫자가 줄어들어요. 왜 그럼 줄어들까요? 뿌리를 못 내리고 뿌리 잘 내는데 늘어나는. 걸어가는 사람 없어. 나는 생각할 때 여기가 시골길 있잖아요. 흙길 이렇게 차도 별로 없고 이런 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집도 계속 있고 차도 되게 많네. 걷기에 나쁘지 않아요. 길이 아스팔트가 잘 돼 있어서. 근데 중간중간에 막 그림 포인트 이런 거 보고 하려면 걸어가는 게 가장 낫긴 하겠죠. 차가 상당히 많이 다니고 상당히 쌩쌩 다녀요. 아 저기 올리브나무 필드 보인다. 와 역시 천재는 저런 걸 보고 이런 작품을 뽑아내. 풍경도 너무 좋고요. 조금 힘들기는 해요 사실. 근데 한번 걸어가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요양하면은 병이 낫겠다. 심신병은 좀 도질 수 있겠어. 태무사죠. 환자들 이제 모아가지고. 여기 웃고 떠드는 사이에 작품이 하나 더 나왔네요. 올리브 따는 여인들이라는 작품이래요. 여기가 지금 뒤에 보시면 올리브 나무니까 다 올리브 나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해놨네요. 저기 있네. 생폴데 모솔. 그리고 여기 오시면은요, 여러분 지금 몇 시냐면요, 지금 11시예요. 아침 11시. 완전 땡볕 같잖아요. 지금 두세 시가 아니야. 아까 저희가 10시부터 출발한 거였어요. 그냥 7시면 여기는 해가 뜨니까 일찍 출발하셔가지고 내가 모든 일정을 11시 전에 마친다. 저희도 약간 좀 늦었잖아요. 저 산 있잖아. 저 산 여기가 맞는 거 같아. 여기 맞네. 정확하네. 그죠? 저기 그랬네요. 센 레미니 여행으로 꼭 들렸다 갈 만하다. 아비뇽 오시면 무조건. 여기는 광고를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도 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별사입니다. 카드 받죠. 티켓은 7유로. 들어온 것만 해도 뭔가 요양이 되는 듯한 느낌의 요양. 저게 광고 동상이야. 뭐랄까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 좀 뭔가 느낌이 묘하네. 광고는 2층이었나봐요. 방에 근데 이제 수비니어 샵을 빠져나가서 저희는 가든 쪽으로 나가볼게요. 자, 이제 정원. 와, 예쁘다. 이거는 라벤더고요. 저게 빨간 건 양귀비 아닐까? 아까 그림에 나왔던? 너무 시원하고 좋다. 요 라벤더가 근데 지금은 5월이기 때문에 아직 이렇게 풀인지 라벤더인지 알 수 없게 푸르딩딩하지만 8월에는 만개가 해서 예쁘죠. 대신에 40도까지 올라간다는 거 하나 선택하세요. 40도 올라가는 데로 올 것이냐, 보라색 라벤더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것이냐. 와, 너무 예쁘다. 이게 예쁜 건, 이건 예쁘죠. 근데 그러니까, 저거 배경으로 세상이야. 이게 다 라벤더 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라벤더가 만개하는 8월에 오면 너무 예쁜 인생샷을 찍으실 수 있어요. 대신에 그때는 오늘 즐거우셨나요? 절대적 아름다움이 존재한다면 바로 이런 아름다움이 아닐까. 이렇게 고우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것으로 오늘 브이로그 끝! 되게 나빠졌어. 커피 종이컵을 줬어. 커피 종이컵을 줬는데 12유로 가서 뭘까 뭐.